요즘 독성을 지닌 미국 자리공 뿌리를 도라지로 알고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미국 자리공은 번식력이 왕성한 생태계의 골칫거리입니다. 미국 자리공 뿌리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잘못 섭취하면 호흡장애와 복통 등을 일으키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라지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착각할 일이 없지만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인 섭취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육안구별법을 내놨는데 미국 자리공에는 나이테가 또렷하지만 도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이 거의 안 되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단면을 잘랐을 때 미국 자리공은 나이테가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식용국화로 같은 시기에 피고 생김새도 비슷한 감국과 산국의 구별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국은 500원, 산국은 50원 동전 극입니다. 약용으로 쓰는 감국이 대용차로 쓰는 산국보다 더 비싼 만큼 잘 살펴야 속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